썬딜에서 TD98 빔 프로젝터를 협찬해 주셨어요. 뭐야 뭐야? 스펙이 괴물급인 FHD 빔 프로젝터야. 진짜? 낮이나 불이 켜 있어도 사용할 수 있어. 빨리 보고 싶네. 먼저 언박싱을 해볼게. 스펀지로 충격을 방지토록 잘 포장했네. 두께가 내 손바닥만한걸. 디자인도 세련되고 튼튼해 보인다. 구성품을 살펴보면 리모컨, 팔자 전원 케이블, HDMI 케이블, 설명서가 들어있어. 아쉽지만 한국어는 없네. 본체 상단은 패브릭으로 감싸서 고급스러워. 컨트롤 가능한 버튼도 있고, 전면에는 오토포커스 센서가 있고, 렌즈 보호 덮개도 포함되어 있어. 이건 플라스틱이야. 후면에는 각종 단자들이 제공돼. 이어폰, AV, USB 2개, HDMI 2개, RJ45를 지원하고 있어. 흡기 및 배기구도 있고. 옆면에는 전원 연결구가 있어. 아랫면에도 흡기구와 지면과 1cm 띄워주는 다리가 있어. 돌려서 각도를 조정해 줄 수 있어. 크기는 가로 29.9cm, 세로 26cm, 높이 12cm. 엄청 좋다. 수동으로 포커스 조정도 가능해. 일반 벽지에 투사해볼게. 불도 켜볼게. 이 정도면 정말 낮에도 시청할 수 있겠는걸. 안드로이드 OS 9.0이 탑재되어 있고, 최초 부팅을 하면 오토포커스로 초점을 자동으로 조절해. 언어도 한국어로 설정하고, 와이파이부터 설정해줄게. 5G와 2.4G 듀얼밴드를 지원해. 초점은 리모컨으로 수동으로도 조절 가능해. 설정 옵션을 알아보자. 네트워크는 와이파이 뿐만 아니라 유선랜 연결과 핫스팟이 가능해. 블루투스 5.0 지원으로 사운드팟 또는 각종 기기 연결도 가능해. 투사 설정은 빔 프로젝터 위치에 따라 세부적으로 설정할 수 있어. 6D 키스톤으로 환경에 따라 세부적으로 조정도 가능하고, 확대 축소도 100%에서 50%까지 디지털 조정이 가능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온라인을 지원해서 너무 편리해. 프로젝터 온도도 볼 수 있는데 발열은 그다지 심하지 않아. 튜브가 기본 내장이라 프로젝터 하나만 있어도 돼. 이건 진짜 FHD 프로젝터야. 2500 안시 루멘에 명암비는 2만 대 1이야. 성능을 우선시한다면 TD98 프로젝터가 제격인 것 같아. 가정에서도 거실에 극장을 만들 수 있어.
나만의 영화관이 생겼네. 안드로이드 기반이다 보니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아마존 프라임 등 필요한 건 설치하면 되니 확장성이 너무 좋아. 메모리도 32GB로 충분하고. 안드로이드 미러링은 미라캐스트를 사용하면 되고, 화면 전송만 하면 오케이. 아이폰은 아이캐스트를 사용하면 돼. 음성 텍스트도 연결이 잘 되고, 크롬캐스트 같은 OTT 장비를 HDMI에 연결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웹서핑도 너무 편리하고, 소음도 한번 측정해 봤어. 소음은 34에서 37dB 정도 나오더라고. 이 정도면 그렇게 크지 않아. 15W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어 사운드도 기본 이상이야. 좋다. 지금부터 우리 집 낭만극장 시작합니다. 친구들, 다음에 또 봐. (목소리)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